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보보입니다. 오늘은 저희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얼마를 벌었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에 쓸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Confidential. 아마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을 때 국제 커플 중에서 유튜브 수익을 얘기를 한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아마 저희가 최초이지 않을까. 저희가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이 정도 벌었고 그리고 이걸 어디에 쓸 건지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를 솔직하게. 네. 유튜브 언제 시작했죠? 사실 조금씩 올해 2월 정도. 아마 1월이나 2월쯤에 시작을 했고 거의 1년 됐어요. 네. 근데 동이가 태어나고 나서 한 2, 3개월은 아마 영상을 못 올렸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수익을 받으려면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 4,000시간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몇 월에 됐죠? 8월. 네, 8월에 구독자 1,000명 그리고 4,000시간을 채우게 됐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자동으로 신청이 돼서 신청이 되었고 이틀 만에 수익 창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8월 한 달간 수익이 드든 얼마일까요? 일단 100달러 정도. 네, 정확하게 한 104달러 정도 됩니다. 이거를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2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첫 달은 괜찮죠? 네, 첫 달치고 괜찮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원래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저희가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둘이 아 누가 우리 영상을 보겠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우리가 그냥 완전 일반 사람이니까.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특히 와이프가 생각했을 때 뭐 특별하지도 않고 뭔가 저희가 개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얘기를 재미있게 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생활 이야기 나눠주는 사람. 맞아요. 그때 당시에 임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이도 태어날 거고 하니까 그리고 아마 뭐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근데 뜻하지 않게 많은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저희 영상을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구독자 10명 이벤트 때잖아요. 너무 기뻐서. 맞아요. 그때 쿠키 보내주는 이벤트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뽀뽀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10명 예! 돌파 감사 인사 영상입니다. 어떤 사람들 뭐 1,000명, 뭐 10,000명 그렇게 동영상을 만드는데 저희는 1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 10명 중에 뭐 반 이상이 뭐 저희 가족,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100명일 때도 고맙다고 영상도 찍고 했는데 어느덧 이제 1,0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고 3,000명이 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짠. 오늘은 저희가 구독자 100명 이 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파티 하면서 네. 건보차 뭐 어떤 분들은 아 100명인데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저희가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조금이나마 같이 행복하거나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가. 다음 언제 할까 이런데. 만면? 아,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면, 사실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든지 시작할 때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수익은 어디다 쓸까 라고 얘기를 첫 수익이 생기기도 전에 많이 했어요. 수익은 없지만 우리 첫 수익 생기면 어떻게 할까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의미가 있는 목표로 쓰고 싶어요. 그래도 기억에 남고 또 우리한테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첫 수익이니까 여러분을 봐주셔서 받은 돈이니까 뭔가 그냥 먹는 거 사거나 옷 사거나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기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에 기부를 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예 모르는 것보다 그래도 저희가 조금 아는 곳에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머니를 따라서 몇 번 가봤고, 와이프도 가봤어요. 네, 어떻게 했는지. 그냥 어머니랑 같이 가서 도시락 배달하고 얘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문센터 가서 여기 식사 식사 배급 식당도 좀 도와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기부도 하면 좋겠지만, 그 동의가 지금 너무 어려워가지고 같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같이 하는 거는 나중에 동의가 좀 더 크면 같이 하도록 하고, 지금은 뭐 그 유튜브 수익금 12만원, 그리고 저희 돈 8만원 정도를 해서 20만원을 좀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부가 저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가 여러분들께 받은 뭐 사랑을 나눠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말 기분이 좋게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센터 담당자 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도 하려고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거기가 지금 그 조금 조직 개편 같은 게 있어서 담당자 분이 바뀌셨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 러시아도 가야 되고 해가지고 그 인터뷰는 못했지만, 돈은 저희 어머니께 왜 저희가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돈을 드려서 어머니가 직접 그 센터에 가지고 가셔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시간 되면 이제 진짜 직접 가서 또 할 수 있게. 네, 맞아요. 항상 always have to try harder.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도 정말 많은 거를 조금 배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저희가 느꼈고, 그리고 와이프 임신했을 때 그 쿠키를 선물을 드렸는데, 그분이 수유복을 선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떤 구독자분이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연락처를 남겨드렸는데, 와이프 러시아 간다고 차 선물을 주셨어요. 네. 정말 감동 받았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의미 없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 뭐 그냥 누워 있거나 뭐 TV 보거나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일단 노력해서 어디 갈지 뭐 할지
찾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거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한테 나누기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일단 저한테는 한국말, 한국 실력 확실히 유튜브 덕분에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 저희를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네. 앞으로 또 부족하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거예요. 네. 대단하지만 하지 않지만 진심으로 네. We are who we are. We 네. don't try to pretend who we are not. 뭐 조금은 뭐 가장 사실 저희가 연기가 잘 안 돼서 네. 뭔가 과장되거나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지 억지로 하는 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